자, 이번엔 초간단 고점 강의 영상입니다. 일단 고점을 하기 위해서는 뉴스가 먼저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뉴스는 어떻게 하느냐? 그 화면에 좌측에 있는 제 키보드, 제가 A 누르면 A가 되고, D 누르면 D가 뜨죠. 이렇게 화면의 키를 잘 보시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고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뉴스를 쓸줄 알아야 되는데, 뉴스 일명 유령 스텝. 이거는 워낙 옛날부터 많이 있던 스텝이죠. 자, 뉴스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키가 겹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키, 암키키, 요두 개가 절대 겹치지 말고, 방향키를 눌러서 가다가, 방향키를 땡과 동시에 암키. 다시, 방향키를 떼면서 암키. 이거를 반복. 보이시죠? 이게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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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돼야 돼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그냥 예전에 뉴스를 쓰지 않고 그냥 방향키 가면서 앉기만 이렇게 누르시는 분도 있어. 이건 뉴스가 아니에요. 방향키를 누른 상태에서 앉기를 이렇게 누르시는 거는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순환을 들었을 때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점이 보이세요? 제가 뉴스를 써볼게요. 물론 순환을 들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좀 그래도 미끄러지는 게 다릅니다. 확실히 순환을 들었을 때 이제 고점을 쓰면은 차이가 더 심하겠죠? 일반적으로 뉴스는 방향키를 떼면서 앉기, 다시 앉기 떼면서 방향키, 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교차로 눌러줘야 돼요. 교차로. 왼쪽 화면을 잘 보시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틀어놓고 해도 됩니다. 유튜브에는 운 좋게도 저배속도 가능하니까요. 자, 이렇게 뉴스 설명은 이렇게 드렸고, 제일 중요한 고점. 고점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서 점프키만 넣는 거예요, 그냥. 뉴스는 뭐냐. 방향키를 누르면서, 동시에 또 방향키를 떼면서 앉기를 누르고, 앉기를 떼면서 방향키를 누르고, 이게 뉴스였단 말이죠. 요렇게, 요렇게. 보이시죠? 화면에 제 키보드가. 요렇게. 그 말인 뜻은, 고점 역시 키가 하나도 겹치면 안 됩니다. 쉽게 이제 고점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자, 이렇게 달려가면서, 방향키를 눌러서 달려가면서, 방향키를 떼면서 앉고, 바로 동시에 앉은 키를 떼면서 점프 방향키. 자, 따다닥이 돼야 돼요. 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따닥이었죠. 따닥. 근데 고점은 점프키가 또 들었기 때문에 달려가면서 앉고 앉으면서 점프 앞으로 그걸 느리게 보여드리면 앉고 점프 앞으로 앉고 점프 앞으로 앉고 점프 앞으로 요거를 연습을 먼저 하세요. 뉴스를 딱 길게 뻗은 다음에 동시에 앉은 키를 떼면서 바로 점프 방향키 점프 방향키. 보이세요? 요거를 조금만 속도를 빠르게 줄이면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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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닥. 순서는 앉기 떼면서 점프 방향키 앉기 점프 방향키. 이렇게 세 가지의 키가 겹쳐서는 안 된다. 다만 그게 겹친다고 착각할 정도로 빠르게 눌러야 돼요. 앉기, 점프 방향키. 앉기, 점프 방향키. 이렇게. 보이세요?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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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원리를 빨리 이해하시고, 최대한 이거를 리듬감 있게 계속 쓸줄 아시면, 고점을 마스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M4로 하면은 크게 체감이 안 돼요. 그냥 뭐 이렇게, 고점을 안 하는 그냥 점프나, 고점을 한 거나, 물론 속도감 차이는 있지만, 이게 초보자분들은 체감을 잘 못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연습하실 때 무조건 스나로. 근데 뉴스부터 연습을 하세요. 뉴스 이렇게 딱 미끄러지게. 미끄러지려면 키가 겹쳐서 안 된다 했어요. 방향키를 떼면서 앉기. 방향키를 누르다가 떼면서 앉기.
대신에 앙키는 쭉 눌러야 돼. 쭉 길게 뻗으려면 앙키를 쭉 누른 상태에서 짧은 방향키를 해야 이렇게 고점이 나갑니다. 혹시 이게 이해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까봐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앉은키, 방향키, 점프키는 겹치면은 안 된다. 겹치면 흔히 말하는 바보 점프, 바점이 나간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누르고 있으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죠? 무조건 하나의 키가 다른 키와 중복돼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따다닥이 돼야 된다. 따다닥. 따다닥이 나올 때그 키가 하나라도 겹쳐선 안 돼요. 마지막으로 자. 앞으로 방향키 달려가면서, 그러니까 WA 키가 대각선 앞으로죠. 보통 직립보행은 안 하니까 스폰은. 자, 대각선 앞으로 나가면서 앉기 점프 방향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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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기 점프 방향키. 이게 그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앉았을 때도 앉기키를 좀 길게 눌러야지 길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길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점프 방향키를 누름과 동시에 방향키도 쭉 눌러줘야 앞으로 나가겠죠? 쭉 눌러줘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왼쪽 화면에 제 키를 보시고 똑같이 하세요, 그냥. 똑같이 이 타이밍 맞춰서 가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뭐 계속 노력해도 안 된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그러면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그러면은 힘들 수 있어요. 아,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부분은 우측 클릭으로 이제 앉기를 쓰시는 분이 아니고, 저는 이제 컨트롤이나 시프트 또는 이제 키보드 쪽에 앉기를 쓰시는 분을 위해서 일단 이 영상을 만든 거고, 만약에 본인이 우측 클릭으로 앉기를 쓴다, 그래도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측 클릭을 쓰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에 대해서, 저는 컨트롤이 앉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측 클릭 마우스로 대입을 하면 돼. 만약 그래도 힘들다, 그러면은 차라리 고점을, 걷기 고점을 쓰세요. 제가 걷기 키가 시프트거든요. 똑같아요. 그 앉기나 뭐 걷기나 키만 달랐을 뿐이지 시프트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걷기 고점. 걷기 고점 이렇게. 똑같아요, 타이밍. 걷기가 오히려 스나들이 스텝 쓰긴 더 좋아요, 이렇게. 왜냐면은 높낮이가 안 달라지니까 좌우만 맞추면 돼요, 이렇게.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앉기 키와 방향 키, 점프 키세 가지를 써야지 고점이 완성이 되는데, 세 가지 키 모두 겹쳐서는 안 된다. 고점을 쓰려면 유기적으로 다른 키들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가깝게, 최대한 빠르게 눌러줘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자, 달려가면서 방향키를 떼면서 앉는다. 이게 유스. 이 상태에서 앉기 키를 떼면서 점프, 그리고 점프를 바로 뗀가 동시에 방향키를 눌러야 이렇게 쭉 나간다. 천천히 연습해보세요. 천천히. 제 화면에 키를 보시면서 앉기, 점프 방향키, 앉기. 아, 저도 이게 스나들고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키보드가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키보드도 본인 뭐 고수들이 쓰는 키보드가 어떤 게 있는지, 아, 이런 키보드를 썼을 때 고점이 잘 나간다더라, 그럼 키보드 장만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고점 영상은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고점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화면에 또 키보드까지 띄웠기 때문에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여러분이 포기하는 그 시점이 성공의 바로 목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조금만 더 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실패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제 입장에선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손이 굳고 그럴 수는 있어요. 다만 고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는 부스터를 쓰고 다녔으니까요. 충분히 가능한 거고, 여러분도 조금만 더 도전하시면 얼마든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각성할 수 있습니다. 고점이 있고 없고 차이는 스나가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돌격도 마찬가지. 고점을 쓰시는 순간 이 사람이 한 단계 고인물로 진화하는 거예요. 자, 일단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또 스택 강의 보시고 득 고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 또 구독자 5,000명 돌파 기념으로 고점 영상을 또 만들게 됐는데요. 매번 고점 영상을 좀 미루다가 드디어 좀 만들게 됐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꼭 고점을 마스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바!